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 전에 거하게 하소서. Yeah!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들여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다른 거 어떤 곳에 있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 거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를 우리 영혼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삶과 우리 모든 간절한 모든 믿음의 그 기도 제목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내 모든 어떤 생각들과 내 기대와 소망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음성을 구하며 우리가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재를 구하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사오니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나를 강권하실 그 뜻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주님께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모든 생각과 내 중심을 들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부르신 것도 주님이시오니 내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뭘 드려드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심령을 두드리시고 감찬하시며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된 우리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 주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과 기쁨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즐거움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망설이는 우리의 신앙에 온전한 순종이 걱정과 근심이 있는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소망을 확신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림교회 교회 창립 69주년 기념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1953년 11월 3일 6.25 전쟁의 폐허 속에 장춘동 고야사 절터에서 시작된 불타는 숲 광림교회가 69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타고 있음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주님 또한 지켜주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 고백되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주님께 박수 한번 예배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사랑을
갑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 우리 절대 주저앉지 않습니다. 난 주저앉지 않으리.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할렐루야.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교회가 일어나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린 세상에 하나님의 편지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나라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현실 속에서 빛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현상을 놓고 서로의 탓을 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울어주는 나라와 국민들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특별하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큰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과 젊음 가운데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모든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국민들이 깨어있어서 원망하거나 탓을 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지는 귀한 나라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흐른 눈물 속에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울어주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깨어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들과 우리 모든 국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귀한 빛의 삶을 감당하는 은혜를 우리가 오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은혜의 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모두 어둠을 물러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과 은혜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모든 법들을 따라가고 주의 놀라운 창조의 질서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늘의 시야만 이 나라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1953년 11월 3일 버려진 땅 장춘동 고야사 절터에서 타오르던 빛예수 광림교회가 69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립기념 주일 예배가 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애 또 지켜가실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혼란스러운 이 시대와 우리나라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벌어진 사건 앞에 원망이 아닌 위로와 격려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슬픔의 자리에서 함께 울어줄 따뜻한 마음을 가진 국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시대적인 사명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 빛을 발하는 교회로, 맛을 잃어가는 시대 속에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달을 보내며 성전에 찾아온 이들, 그 마음을 관건하사 신앙의 뿌리를 온전히 내려 행복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듣게 될 하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크고 작은 삶의 성화를 이루는 복된 삶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리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일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제 유다지파 코어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리더십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가 혼자 자기 방에서 장난감 벽돌을 가지고 이것을 싸우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들어와 아이의 방에 들어가 아이가 하고 있는 일 유심히 들여다보니 아이가 벽돌을 쌓는데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쌓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본 아버지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 지금 뭘 하고 있니? 그랬더니 아이가 뒤돌아보면서 손가락에 입을 대고 쉬, 조용히 하세요. 아빠 지금 교회를 짓고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교회에 다니긴 했지만 교회에 갈 때마다 떠들고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주의시킬 정도로 아이는 늘 말썽이었는데 자기의 장난감 가지고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 아 이만큼 믿음이 생겼구나 하고 대견스러워 한마디를 더 묻습니다. 그런데 아들아, 교회에서는 왜 조용히 해야 되는 건데? 라고 묻자 아이의 대답이 뜻밖의 대답입니다. 아빠,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잠들었으니까요. 떠들면 깨잖아요. 라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나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갈 때마다 이 아버지는 좋은 게 아니라 잤습니다. 이 아이가 이걸 보았으니 그런 대답하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교회에는 가서 조용히 자는 곳이다. 그러니 떠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 온 겁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하는데 눈 감고 자는 분은 또 뭡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회는 어느 정도로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생활 중에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의 고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에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예. 하나님은 심판자 되십니다, 예. 그렇게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가차없이 벌하시는 분입니다, 예.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사랑은 온유하시고 금선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만이 믿음의 생활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교회에 관한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는 분명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친교회 기관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악수하고 인사하고 뭐 하자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봉사의 기관도 아니고요. 또 교회는 학문을 가르치거나 지혜를 가르치거나 생활의 원리들을 가르쳐주는 것 절대 아닙니다. 더더구나 교회는 여흥의 기관도 아닙니다. 요즘 가끔 한국교회 예배에 대해서가 컨템플러리 워십 서비스라고 해서 조명빨 가지고 예배 드리는 데가 많습니다. 번쩍번쩍하고 줄였다 화냈다 어두웠다. 화날 땐 하나님 계시고 깜깜할 땐 하나님 아니 계신 건가요? 교회에 대한 바른 개념,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될 나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제사장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아니 계신 것도 모르고 내려왔다가 없는 걸 발견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다른 말로 말하여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의 나아됨과 더불어 그 가운데 구원의 길이 있음을 고백하며 사는 인생, 바른 교회관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수를 매일매일 만나야 됩니다. 예수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개별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걸 레마라고 얘기하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만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69주년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아시는지요? 1953년 저 쌍림동에 저 폐허가 된 절터에서 가만히 깔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이 광림교회의 시작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된 이 땅에 공산주가 싫어서 저 남한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이 광림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왜 광림교회인가요? 우리 광림교회의 이름에 대해서 연유를 알고 계시는지요? 적어도 광림교회 교인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광림교회의 광자가 무슨 광자일까요? 그냥 아무거나 얘기하지 마십시다. 림자는 어떤 림자일까요? 네, 그건 맞습니다. 수풀림이요. 근데 여러분, 광림교회의 이름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처음 시작이 어디냐면 저 광희문에 있는 옛날에 산성에서 도성에서 시체가 사람이 죽이면 시신 나가는 곳을 시구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치, 저 지금 보면 소론농장 있는 데인데 거기에 시구문에 거기에 광희동과 그리고 쌍림동 중간에 우리 교회가 위치했습니다. 번지수는 쌍림동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이름을 짓자고 하니까 광희동의 광자를 딱 따서 첫자는 광자, 그 다음에 이름을 가만히 보니까 쌍림동에 쌍자를 붙이려고 하니까 좀 발음이 그랬죠. 광쌍. 그래서 가운데 자를 떠서 광림교회라 이름을 짓고 예배공동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시작된 후에 약 22년이 지난 1970년대 우리 감독님이 광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이 교회의 이름이 그냥 단순히 지역사회의 이름을 따서 동네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짓는 것, 교회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는 성서적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가시떠 물 가운데 타는 물가 가운데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빛광자, 그죠? 빛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지요. 상징적 의미로서 수풀림, 수풀이 우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즉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이름의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Burning Bush Church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1953년에 시작하여 1978년까지 저 상호로는 지역명으로는 쌍림동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곳에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했는지,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자 1978년에 그 있던 교회가 너무 작아서 교회를 짓든지 아니면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데 우리 감독님께서 이 신사동으로 교회를 이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땅을 팔아서 이 땅에 이 지역에 이 땅을 사서 교회의 건축을 시작하며 제2의 엑소더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저 한강을 건너서 우리 교회가 이 신사동에 터를 잡고 교회 공동체로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통계에 의하면 1963년도에 이 한강 이남의 땅이 평당 400원이었답니다. 63년도에 1978년도에 이 땅의 한 평이 얼마냐면 40만 원이었습니다. 1000배가 올랐습니다.
우리 교회는 강남의 개발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제일 먼저 이 땅에 터를 잡고 교회를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렸을 때 제 기억은 어렸을 때도 아닙니다. 1978년이면 제가 대학생일 때인데 여기 딱 오니까 딱 보여요. 교회에서 보이는 것이죠. 구연대의 아파트 두 채였습니다. 거기서 사진 찍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배경으로 그때 윤수일의 아파트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교회의 터를 닦고 옆에다가 천막교회를 짓고, 여러분 비가 오면 이 동네가 다 진흙이기 때문에 진흙바닥이 됩니다. 그래도 많은 교인들이 천막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건축이 좀 늦어지니까 웅덩이는 팠는데 도무지 건축이 잘 안 되니까 파놓고 옆에다 천막을 짓고 교회에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 예배당에 찾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나고 건축이 시작되면서 웅덩이를 팠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물이 고이고 물 다 건축가게에서 물을 퍼내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그 속에서 남았는지 그 공사장님 누가 그걸 매운 그걸 잡아서 매운탕 끓여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우리 빠찌 있죠? 뺐지? 그게 바로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가 1층에 지하실을 짓고 교회가 올라갈 즈음에 지하실에 짓자 수많은 교인들이 금요일마다 철야기도로 모이는데 여러분 차가운 시멘트 바람에 실로폼을 깔고 철야기도를 합니다. 그때만 해도 철야를 밤새워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를 끝나면 대구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한 6시 반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1982년도에 하나님 앞에 81년도에 봉헌 예배를 드리지요. 지금은 교회의 내 모습이 많이 변했지만 그때만 해도 스테인글라스나 파이프 오르간 없이 그냥 덜그라니 이렇게 교회가 있고 이 구조에 좌석만 나왔습니다. 잊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입당 감사 예배드릴 때 그 감격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자들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하며 국내에 수많은 지성년들을 세우며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센터를 세우며 하나님이 이 재단 위에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지내왔습니다. 지금이야 뭐 교회의 분리개척 등등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는 20년 전에 서울시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분당과 부천과 상계와 하완과 그리고 저 일산과 그 교회를 세워서 교회도 큰 교회를 세워놓고 그 지역에서 광림교회 나오는 분들을 그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교회를 섬기라고 2000년대 후반에는 동서남북에 교회를 세우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그 먼 지역에서 본당 나오지 말고 가까운 곳에 교회를 섬기라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고 분립하여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세계선교는 저 5대양 6대주에 8개국 나라에 11개 선교센터를 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저 무슬림 땅에 이슬람 국가의 무슬림 땅에 학교를 세우고 저 신토라이즘에 있는 일본 땅에 교회를 세우며 저 바울과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저 수리아 안디옥에 선교센터를 지으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말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세계를 교구 삼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지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다른 어떤 공동체처럼 무슨 뭐 학교를 세우고 뭐 이러진 않았습니다. 오로지 복음만 전하는데 교회를 세우고 선교센터를 지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수고한 교회가 여러분이 섬기는 광림교회입니다. 그 뒤에 이어진 수많은 선교의 역사
말씀드리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지요.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70주년이 됩니다. 70주년이 되면서 저 동탄에 70주년 기념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저 아프리카의 잠비아 땅에 선교센터가 지어지면서 저 무지한 자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광림교회 69년 역사를 뒤돌아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라고 왜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오게 됐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교회를 섬겼던 여러분의 이 광림교회의 신앙의 선조 선배들, 지금 많은 분들이 감남동산에 계시지만은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따가운 교회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들이 오늘 우리도 그와 똑같이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오늘 이 자리에 우리도 똑같은 신앙의 귀한 발자취를 남기며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보호하심이었고 공급하심이었습니다.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또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 역사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얘기할 때에 대표적인 교회 두 개의 모습이 모델로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명실상부한 모든 교회의 모교회입니다. 구약성서에서 교회 모델을 찾을 수 있지만 참된 교회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는 내가 세우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면 고난과 핍박과 박해 등을 떠올리게 되지만은 여러분, 교회의 고난과 핍박을 얘기할 때에 대체로 교회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말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내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더더구나 은혜를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유무상통을 하며 가진 자는 가진 것을 내 것으로 하지 않고 모든 것에 모든 사람의 것으로 알고 나누어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권세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거짓말 한마디 했다고 말 한마디에 죽어나가는 교회, 병든 자가 일어나는 교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랬던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핍박과 환란이 찾아옵니다. 충성된 일꾼이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주의 종인 야고보가 목매어 죽게 되자 이 환란과 핍박을 통하여 많은 예유대에 많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 장면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해석하지만 대체로 이런 이야기가 지배적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임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적인 경륜인데 그 경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너희가 땅 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라, 나가서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명하셨더구만, 예루살렘 교회는 안에서 서로 도우며 은혜가 넘치며 유무상통하며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며 여기가 좋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다가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합시다 아니란 믿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저들에게 새롭게 인식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다는 것이 대체로 성서 해석가들이나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보는 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뿔뿔이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안디옥까지 내려옵니다. 안디옥에 내려온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저들은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다른 그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의 이야기 전하지 않았습니다. 딱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게 답니다. 예수님이면 잘 살 겁니다.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면 만사가 형통할 겁니다.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핍박과 박해를 피하여줘 안디옥에 정착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깨끗한 복음 위에, 순수한 진리 위에,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쓰임받았던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각지에 모였던 다양한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역사를 열어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놓아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69년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했어. 예, 우리 안에 거룩한 자부심 가질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만족감을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은 없는지요?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나온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기에 하나님이 선교의 역사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의 비전을 간직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단 하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저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으며, 누가복음 24장 47절과 48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보세요. 공통적으로 몇 가지의 귀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죠. 모든 민족, 온 천하, 온 땅. 여러분, 유대 민족 가운데,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가 유대 나라입니다.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관습이 있습니다. 구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저들은 생활의 신조로 삼고 율법을 지키며 삽니다. 그러기에 저들의 생각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요, 다른 이방의 민족은 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선민사상으로 꽉 차있는 이것이 저희들의 민족주의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민족, 모든 천하, 땅끝까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의 저들의 마음속에 와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고 이루어 가려고 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관습이 강해서 유대인의 중심의 교회이기에 벗어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박해와 순교를 통해 많은 사람을 흩어버리시고 흩어진 사람과 이방 사람들이 모인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비전과 약속을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저들은 예수의 비전,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 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예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좋은 소식입니다. Good news. 헬라어라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의 내용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사람이 변합니다. 사회가 변합니다. 이 복음이 받아들이게 되며 이 복음을 깨닫게 될 때에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하며 비관론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용기의 사람으로 변해집니다. 여러분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를 아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방와 헤롯의 첫동생 마나인과 사울이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름입니다. 교사들의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다 다른 이름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입니다. 한 지역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태생의 레위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입니다. 니게르 가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흑인으로 여겨지는데 주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니게르 사람 시므온이 바로 구레네 출신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 대신 진 그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역시 흑인입니다. 분봉아 헤롯의 첫동생 마나인, 여기서 첫동생이란 헤롯과 함께 궁정에서 교육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왕족 출신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울은 누굽니까? 바리새인으로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같이 얼굴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았습니다. 언어가 다르다고 문화가 다르다고 생김새가 다르다고 피부의 색깔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다름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너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우린 하나님 나라의 한 권속이며 하나된 공동체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름받은 사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소명 맡은 자로 소중히 여기며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역사가 어딜 걸까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 마음에 새기고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도 입장이 달라져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들, 예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부탁을 마음에 새기고 복음을 전한, 그러기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잊지 않고 박해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라도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했던 저 안디옥교회 성도들, 딱 한 가지 예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또 하나 안디옥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복음의 지평에 귀하게 쓰임받은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배와 구제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13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여기서 섬겨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레이 트르게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봉사와 구제 의미요. 또 하나는 예배입니다. 좀 세분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봉사와 구제와 예배가 예루살렘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앞장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당합니다. 모교회지요. 그럴 때에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에 흩어진 교회들이 헌금하는 겁니다. 부조가 구제헌금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헤롯의 분봉왕에 뭐 젖동생도 있었고 등등해서 있었지만 대체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역사에 보면 길드란 조직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상인 조직 있죠. 웬만한 길거리에서 물건을 자판을 밟고 물건을 팔려고 이 길드 조직에 들어가야만이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근데 길드 조직에 들어가려고 하면 선언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신은 로마의 황제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만이 길드란 조직에 들어가서 조합원의 이론으로서 시장에 자판을 빨고 물건을 팔 수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신은 황제가 아니라 내가 믿는 신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지켰기에 길드란 조직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게 대체로 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그랬던 저들이 모교회에 흉년이 들어 어렵게 되자 뭐예요? 구제헌금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보냅니다. 넉넉지 않은 삶이자 형편입니다. 그러기 안디옥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구제의 사역은 교회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구제가 있다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구제가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내놓아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넉넉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것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운 겁니다. 유무상통하며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눴던 그 모습을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보고 내려왔고 내려와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를 실현하는 것. 또 하나 안디옥교회는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섬겼다는 것은 봉사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통계에 의하면 교회 처음으로 왔을 때에 교회 인상이 좋다 나쁘다 어떤 것에 판별되느냐, 여러분 건물이 훌륭하고 시설이 좋아서 뭐 어떻고 좋고 아닙니다. 내가 처음으로 교회 문을 들어섰을 때에 나와 처음 만난 사람이 인상이 어떤 것에 따라서 그게 좋은 교회예요. 교회가 그렇지 못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섬겼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섬긴다는 게 꼭 바깥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섬김에만 강조하지 교회 안에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면 이 교회 안에 주보 뭐 어떤 때는 뭐 커피, 그 뭐 별난 거 다 있습니다. 바라올 건데 자기가 가져온 건 자기가 갖고 나갑시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거 주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많아요. 가다가도 휴지 떨어지면 휴지를 주고 그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겁니다. 섬겼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금식했다고 얘기합니다. 금식했다는 것은 예배를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밥을 먹는 신경과 그리고 그 다른 것에 관심을 예배로 돌렸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즐기던 것, 내가
내 삶에 유익한 것들,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의 모습의 신경들을 예배로 드린 거예요. 밥을 먹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밥 먹을 때의 관심, 먹는 것에 대한 관심, 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금식했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먹는 양식에 의존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존해 살겠다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관심이죠.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과 47절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전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는 것은 예배에 대하여 갈망하고 예배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예배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나타났지요. 뭐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 근데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함께 모여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요새 코로나 어떠세요? 딱 한마디, 목사님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살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변형된다네요. 독할 때에는 뭐에 백신을 강하게 써서 다 하지만은 이게 살기 위해서 점점 약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감기 독감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죠. 그렇다고 마스크 벗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조심해야죠. 코로나 코로나가 한참 했을 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땠는지요? 저는 그때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픈데, 우리 함께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마라, 거리뛰기 해라. 함께 기도하고 중보해야 되는데 마스크 싹 쓰고 말하지 말아라. 함께 손을 만지며 반갑습니다라고 스킨십을 통하여 따뜻한 온기를 줬는데 손잡지 말아라, 주먹질해라. 나라가 조장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소외당하고 고독당하는 우리 사회 속에 손잡고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할 우리가 대놓고 주먹질하는 거예요. 나라가 조장하잖아요. 죽여라.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힘들어도 모이게 힘써야 합니다. 함께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런 교제가 있을 때에 신앙이 성숙되어 가며 아름답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내 삶의 전환점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안디옥교회는 구제가 있었습니다. 섬김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안디옥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확장성에 놀라운 일들을 했던 것은 뭐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안디옥교회를 쓰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교회 가만히 보십시오. 바나바의 성품과 인격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바나바의 성품과 인격의 섬김을 통하여 이 안디옥 공동체가 따뜻한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 더 견고해지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믿음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13장 2절과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겨 예배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떼어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존재입니까? 안디옥께서는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바나바가 저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아 안디옥교회에 지금 오라면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그때의 바울은 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변화되어 저 아라비아 반도에 가서 3년 동안 주님을 만나는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를 알아본 사람, 그 누구도 알아보지 않았는데 그를 알아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습니다. 그 바울을 자신이 섬기는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자신이 담임 목사 아닙니까? 지금은 뭐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강대상을 내어주고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조력자지만 바나바는 조력자지만 바나바 없이는 바울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의 따뜻한 성품, 훌륭한 인격, 그리고 섬김의 정신, 바울의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 이것이 어우러지게 될 때에 안디옥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떼어놓으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음성이 들어왔을 때에 안디옥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다시금 금식한다는 것은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하여 음식을 전폐하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린다는 겁니다. 내 이성과 마음으로는 지금의 상황과 형편을 따져볼 때에는 순종할 수 없는데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 육신의 생각은 죽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 그 말씀 앞에 진지하게 음성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주의 음성,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때로는 그것에 대하여 납득하기 힘들고 순종하기 힘들지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된 길을 열리게 하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순종하지 않고 거역할 때에는 여러분, 그 길이 막히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억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에 따라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의 역사는 거역하라고, 저항하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덕목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시어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69년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70년의 도약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시점에 주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Priority number one입니다. 그게 value입니다. 가치입니다. 그게 교회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 안에 모여서 서로 친교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그 이후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비전이 나의 비전 삼고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섬기고 나누며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들 때에 여러분 새로운 선교회장을 열어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럴 겁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들 때에, 그리고 들려오는 주의 음성에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경험치에서는 맞지 않지만,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그 길은 복된 길입니다. 가만 보세요. 순종하고 내가 내 경험치와 내 이상으로 아니다, 여러분 돌아가지 않습니까? 막히지 않습니까? 힘들게 어렵게 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오늘 안디옥교회 모습처럼, 안디옥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믿음의 귀한 고백과 결단을 통하여 여러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주신 은혜가 참 많은데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과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까먹고 살았습니다. 주님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저 안디옥 교회처럼 예수의 비전이 나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재단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아름답고도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선혜 성도님 인도하신 정순채님, 김윤희 집사님 인도하신 정희윤님, 이목주 권사님 인도하신 장정신님, 이윤희 집사님 인도하신 이윤정님, 최정수 권사님 인도하신 진미령님, 구영숙 권사님 인도하신 성훈수님, 윤인영님, 조용재 집사님 인도하신 윤혜영님, 송남경 권사님 인도하신 윤홍채님, 김일영 권사님 인도하신 김현준님, 천양숙 권사님 인도하신 손혜숙님, 이이수님, 박원선님, 김현자님, 박정수님, 김애경님, 김금옥님, 심형자님, 임순자님, 이목주 권사님 인도하신 이순자님, 이영숙님, 안영진 집사님 인도하신 김택중님. 혹시 호명하지 않았지만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도 일어나시면 또 앞으로 나오시면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예, 3층에도 계시고 우리 2층 저 뒤에도 서 계십니다.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체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복되심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과 늘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여러분 교회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예,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세요. 네. 예, 저쪽으로 가셔서 장로님 따라가 주세요. 우리 새 가족분들 한번 좀 이렇게 안내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창립 69주년 되는 기념주일로 예배드립니다. 69년 됐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교회 사랑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돌아온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힘쓰시는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창립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다 하나씩 가져가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 없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1부 2부 때 떡 주니까 또 떡이냐고 얘기하는데 내용물이 다릅니다. 내용을 보고 얘기하자고요. 여러분 하나씩 가져가셔서 드시고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대하면 27교구의 정화원 장로님 가정에서 자손과 기업을 믿음과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여러분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해 선교회 꼭 들이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 있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특별히 김영선 전도사님의 찬양되는 동우군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3부 예배 마친 후에 여선교회가 느헤미야 기도했습니다. 참 지금 나라가 어렵지요. 아, 참 어렵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얼마나 슬픈 마음 가지고 하는 일을 보냈습니까? 참담은 못해서 참혹했습니다. 어떻게 문명국가에서 그런 일이 있을까? 저 용서하십시오. 방글라데시나 그 사람 많은 그런 나라 그 미개발도상국에서나 있어진 일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배 타고 가다가 몇백 명씩 죽지 않습니까? 선진국이고 세계 경제의 며칠이라고 얘기했던 우리나라 그것도 도심 한복판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참 한 주간 참 마음 아프게 참담한 마음 가지고 보냈습니다. 또 들려오는 북한과의 저 북한의 모습들 전쟁의 분위기를 만들며 공포의 분위기를 만들며 평화를 해치려고 하는 저들의 모습들 제가 지난 주간에 여당의 국회의원과 저희 교회 찾아오고 있어서 함께 얘기하는 가운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도무지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절박한 기도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응답받는 기도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거 약한 기도가 아니에요. 뭐 그거 자존심 상한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뭘 자존심 상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지켜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살아납니다. 그 밖에 박수 광고원의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샤이닝 키즈 신입 원아 모집합니다. 이 얘기는 좀 한마디 하고 가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이집 있고 샤이닝 키즈가 있고 샤이닝 스쿨이 있고 유스가 있고 청년이 있고 청장년이 있고 장년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유독 이 샤이닝 키즈 유치원 교육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국공립이 하는 교육청에서 가는 유치원은요 절대로 그 유치원 안에서 종교 교육을 못 시킵니다. 예배, 성경 절대 못합니다. 왜 나라가 보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의 편향성 때문에 유치원에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여러분 세 살 벌어서 여름 가족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 심령에게 예배와 기도와
여러분 이거 가르쳐 심어준다고 하면 그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 잊어버리고 않고 그 인생 살아갈 겁니다.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돈이 비싸도 관계없습니다. 자녀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종교교육을 못 시키니까 그냥 등록만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후원하고 신앙교육 시킵니다. 조금 비싸죠 코스트가. 근데 비싸다는 이유로 안 보냅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경제의 유불리에 따라서 신앙교육을 포기해요. 그리고 세상의 것들에서는 그렇게 달라붙어서 매달리다시피 애들이 잘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꼭 드러나는 교육만 잘 되고 좋은 대학에 가야 잘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나이 40인지 50대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대학에서 배운 전공대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10% 미만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예배하며 신앙교육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평생 가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나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보내십시오. 조금 비싸더라도 일생을 자원해 줍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신앙교육 받으면 이 평생 간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의 어린이집도 그렇고요 또 샤이닝 퀴즈도 그렇고요. 샤이닝 스쿨은 방과 후 교실입니다. 아침에는 공교육 받습니다. 학교 갑니다. 학교 끝나고 나면 교회 와서 자기 주도 학습하며 교회에서 준비한 저녁까지 먹고 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새로운 교육위원장하고 만나면서 이걸 얘기했더니 새로운 시도라고 공교육도 살리고 그리고 교회가 함께 공교육에 참여하는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당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주께 전해 올라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많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힘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을 쓸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국리를 여겨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의 그림자가 다 물러가게 하시며 주의 주시는 평강이 땅 위에 넘쳐나며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이 어려움, 이 난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 아버지 하나님의 풍력에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사여 사는 자들, 호시탐탐 아버지 하나님의 나만을 위협하며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와 잘못된 길로 만들려고 하는 저 사악한 무리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이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의 동포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수고한 우리의 장병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저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에 자유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의 비전이 나의 비전으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따라 예배드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주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주신 은혜를 증거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놓아 주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선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